윤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되자 조전 장관이 SNS 관련해서 10개나 올렸다고 합니다. 지난 2일 조국 전 장관, 윤석열 장모 1심 판결 뒤 다수의 관련 기사 링크 및 비판 글귀 적어 올리는 등 SNS, 관련된 SNS만 10여 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. 폭풍 SNS. 수사지휘권 없었다면 이번에도 붙였을 것이다. 뭐 등등. 국민 약탈 정권, 국민 약탈 장모다. 뭐 이런 글도 있고요.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약탈했다라는 비판 등도 있습니다. 아마도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풍자한 것 같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.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.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,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. 조 전 장관이 SNS를 10개 넘게나 관련된 걸 올리고 있다. 약탈 장모다. 국민 약탈 장모다.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윤태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? 뒤에 우리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 민주당 경선 지금 토론에서도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나오고 뭐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SNS에서 뭐 조국의 강을 나를 밟고 가십시오. 근데 나는 이제 뭐 강이 아니라 뭐 난 뗏목이다. 나를 건너고 가시고 근데 나는 이 뗏목을 계속 수리할 거다.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자기는 이제 계속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참전, 의사표현 이런 걸 계속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. 이게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리 불리할까 아, 그래요? 싶어요. 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. 어.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싶기도 하고. 그다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네거티브 대응의 면에서 보면은 자, 요 지난주에 이제 뭐 부인의 뭐 과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본인이 이야기한 게 패착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 그게 좀 과거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 부분은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들한테는 역풍, 뭐 여성주의적 관점이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역풍도 조금 전 있었다고 봐요. 윤 전 총장한테 그렇게 타격이 있는 건 아니고 그에 비해서 장모의 이 문제는 타격이 있는 거죠. 어쨌든 장모가 1심에서 판결도 났지 않습니까? 이제 국고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계정이지만 어쨌든 크게 봐서 우리가 국고로 했을 때 국고를 편취했다, 잘못했다 이거잖아요. 안 좋죠. 근데 그러면은 아까 손 변호사님 말한 게 저도 핵심이라고 보는데 윤석열이 여기 관여를 했느냐? 예. 관여라는 거는 뭐 돈 빼먹는데 관여는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수사하고 할 때 뒤에서 힘을 썼느냐? 뭐 요 논쟁이 있지 예. 않겠습니까?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건데 자, 두 가지 다가 있는 거죠.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가족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직접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봐주지 않았을 거냐? 근데 그거는 아, 우리가 검찰이 구조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직접 불똥이 튀겠냐? 저는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지금 더 수사 나오는 것도 윤 전 총장의 총장 재임 시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다면 자기 문제가 되니까 다른 것이고 그럼 이제 검증의 부분은 참 이 윤석열의 존재의 그 특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인데 2015년이라는 거는 그 박근혜 정부 대선 때 이제 국정원 개입 이거 막 수사해가지고 한직으로 몰려가고 징계받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? 오히려 그때 윤석열의 뒷배는 야당이었죠. 그러네. 훌륭한 검사다. 막 이렇게 하고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 시절 17년, 2018년인가요? 그때도 야당 의원들 막 공격하고 여당 의원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공격하는 뭐 몇몇 언론인들 이거 공격하면 명예훼손이다. 내가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. 라고 했.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.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특이점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꼬여가지고 서로 공방할 수 있는 근거. 야, 봐라, 이렇게 문제 있지 않냐. 너네가 다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어. 아니, 이건 이제 계속 갈 거라는 거죠. 네.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권영세 의원과 윤 전 총장이 만났습니다. 위원장님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. 국민의힘 당의 입장도 잘 들었고 제가 향후 행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
그때 국민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만큼 열 가지 모두가 같다고 본다. 또 입당을 그 조속한 시일 내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. 합치기 전이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.